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어떻게 이제 강의 준비를 했는지, 강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커리큘럼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의 수업, 김재은의 커리큘럼은 수학의 한 과정에서요, 세 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Make It Right 수업이에요. 그래서 개념에 주안점을 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유형도 심어놓기 위해서 선생님이 워크북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제외한 고등 과정의 전과정을 아우르는 수업이 되겠어요. 자, Make It Solve 수업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를 푸는 수업. 네, 유형에 주안점을 둔 수업이에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서술형 대비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Make It Perfect 수업은 이제 이래요. 내신, 적중, 고난이도, 심화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는 라이트 수업과 솔브 수업을 하면서요. 자,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되는 심화 유형이야, 내신의 빈출 유형이야 라는 것들을 뽑아서 액기스만 뽑아서 시험 직전에 해드리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요, 따로 교재가 있지 않고 교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족집게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여기에 네,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자, Make It Simple 수업 개념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함수 특강은 총 6강으로요. 선생님이 이 시간에 완강, 오늘 완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학년이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막힐 때가 있죠. 발목이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사실은 도형과 그리고 함수가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함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갈망을 풀어드리고자 이제 이 함수 특강을, 무료 함수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 1차 함수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는 함수까지를 전과정을 아우르는 이 함수에서의 정말 알찬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선생님이 강의 제작을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수업을 들으셔서 함수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도형편은 선생님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는데 도형편으로 할지 아니면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셔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느끼게 될 때가 사실 부등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서 선생님이 이 개념 특강의 2탄을 마련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는 이 세 가지 강좌에 대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ke It Right 개념 완성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수업이고요. 여기 개념서가 있지요. 그리고 워크북이 같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개념서를 선생님이 10년 경력의 노하우를 정말 마구마구 쏟아부어서 만든 교재예요. 이 교재가 정말 너무 예쁘게 제작이 되거든. 그래서 고등상은 분홍색이고 되게 예쁜 베이비 핑크단 말이야. 그리고 고등수학하는 연보라란 말이지. 색깔이 되게 예쁘게 구성했는데 이 색깔이 잘 구현이 안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실물을 또 안 가지고 와서 매우 아쉬워요. 그래서 이 개념서와 그리고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수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처음 이게 듣게 되는, 처음 이게 접하시게 되는 학생들이라면 이 Make It Right 개념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개념에 주안점을 뒀다고 해서 개념 부분만 이렇게 하느냐 또는 개념을 얇게 훑어서 가는 수업이냐, 그게 절대 아니랍니다. 자, 이 수업은요, 개념 그리고 그 단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내신에 잘 나오는 빈출 유형들이 존재하고 그 유형들을 설명하기 위한 심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심화 개념들을 선생님이 안 뺐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개념, 그리고 심화 개념, 그리고 대표 유형, 유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대표 유형과 유제 부분 역시도 웬만하면 기출 문제로 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표 유형이 있으면 유제가 이렇게 두세 문제가 있으면 좀 비슷한 유사 문제를 내놔도 되잖아. 선생님이 최대한 다양하게 하려고 여러 유형을 보이려고 매우 욕심을 냈습니다. 선생님의 이 뼈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 교재에 집중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우 강추하는 수업이 되겠고, 일단은 목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수업을 어떤 과정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지만 내신 시험을 봤을 때 나는 한 85점 정도는 이 교재만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결코 개념서지만 만만하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교재에 여러분들이 완강했을 때는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떤 내가 내공이 쌓였구나라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 단골 유형만 구성된 연습 문제가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재은쌤 레시피 부분이 정말로 내 이 심화 개념을 놓은 부분이고, 이 레시피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떤 우리가 심화 문제 또는 고난이도 유형을 한두 개만 공부해서는 실전에서 그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용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고, 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를 내 심화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실제로 사실은 학교 시험에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유형들을 워크북에다가 전부 다 심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한 Make It Right 개념 완성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Make It Solve 수업이에요. 자, 두 번째 강좌, 문제풀이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정말 문제풀이 수업, 유형서, 우리 메가북스에서 나오는 진짜 유형서, CPR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한다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정말 유명한 유형서죠. 네, 그 유형서에 그 곳에서 10년 동안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7년 기간 동안 매출 1타였고, 매출 1타로 마감하고 메가스터디로 왔습니다. 선생님은 유형서 수업의 절대 강자야. 네,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메가스터디의 CPR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형 수업을 할 텐데, 이 수업을 수강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개념을 내가 봤어요 하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으셨을 때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난 하나도 공부를 안 했는데요, 그런 친구들보다는 한 번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 공부를 해야 돼요, 절박해요, 내신이 코앞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이 CPR 수업을 들으셨을 때 보다 높은 효율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이 C가 컨셉이에요, 여러분. 개념 체크가 있고요. P는 패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형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이 R이 리얼 실전, 네, 연습 문제가 실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컨셉 부분에서는요, 수업을 이렇게 그 정말 중요한 어떤 연산이 있을 때만 P로 갖고 와서 수업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럼 개념을 전혀 전달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유형서가 이렇게 있으면 대표 유형 문제가 있고 그 위에 개념이 실려져 있잖아요. 그 개념 부분에서 충분히 이 유형을 여러분들이 풀기 위한 개념을 다 전달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예를 들면 곱셈공식 활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다라면, 그래도 곱셈공식이 어느 정도는 암기는 돼 있어야 선생님이 유형서 문제를 푸는 속도를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들었을 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핵심 개념 전달 드릴 거고, 개념 체크는 이 연산을 꼭 해야 됐을 때, 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개념 체크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선생님이 유형 공부를 하면서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 교재는 사전식 유형서입니다. 선생님이 이 교재를 이렇게 봤을 때, 처음 받았을 때 마음에 드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 페이지에 딥 한 가지의 유형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기 유형 조금 이렇게 조금 찔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에 유형 하나 딱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6개의 유형을 공부를 할 거야. 6페이지.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에 굉장히 여러분 수월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서에, 이 유형서에 이 문제가 실려져 있기는 한데, 근데 그 문제의 개수가 한두 개밖에 없을 때, 그런데 이 문제를 정말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일 때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은 따로 교환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선생님이 그냥 강의 자료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았어요. 이걸 다 다운을 받아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다운 받아놓고 마음을 놓는 거지. 근데 그럴까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요 유형 꼭 연습해야 돼. 그래서 이 유형 우리 학교 시험이 뭐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좀 시험을 진짜 어렵게 내기로 좀 소문이 난 학교야.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선생님 질문답변 게시판에 첨부해줄게.
라고 하는 스페셜 교환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충하셔서 내공을 기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는 CPR 교재에서는 전문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유형 문제를 당연히 핵심 개념 전달해드리고 대표유형 문제 풀어드리고 남은 유형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 또는 다른 단원과 연계된 문제들은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남은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문제 풀이를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오셔서 요청하시면 선생님이 손글씨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답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업은 Make It Perfect의 수업입니다. 직전 대비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 쪽집게 수업, 자존심이 걸린 수업이 되겠죠? 내신 적중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생각한 거 하나가 욕심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 이만큼이나 풀 수 있어? 자랑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나오는 심화 유형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 유형 위주로 선생님이 모의고사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이 모든 단원마다 꼭 나오는 정말 잘 나오는 빈출 유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형들이 예를 들면 10개 단원이 있어서 10개 유형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이 나오는 유형이 그 10개가 다 나오지는 않겠지. 그치? 한 3, 4개는 나오겠지? 그러나 우리는 10개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10개를 연습해서 그 3, 4개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게 전달해드리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뭐 70점을 받는 친구가 이 5개의 강좌밖에 안 되지만 5강 내외의 수업이지만 이걸 들어서 네, 85점이 나올 수 있게 85점을 받는 친구가 한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근데 이 내신에서의 한두 문제는 있잖아요. 얘들아 무시하면 안 돼. 내신에서의 한두 문제는요. 네, 한 등급 내지는 두 등급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플러스 해주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5강 내외 짧은 구성으로 직전 대비에 적합하고요. 전범위 교환 제공으로 교재 없이 수강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연습까지 완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제 체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체크 포인트들 일일이 열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의 수업이 이제 이 세 개의 강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고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학습 효율을 높이는 재은쌤의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네,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듣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게 하면 할수록 막막한 상황도 생기고 답답한 상황도 생기고 우라통이 터지고 원래 수학이 휘발성이 강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은쌤의 손글씨 답변은 감히 우주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2012년부터 손글씨 답변을 달아서 태블릿으로 손글씨 답변 달아서 나는 내가 손글씨 답변의 1인 첫 번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쌓여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웬만하면 선생님이 이미 달아놨었던 답변들이 다 구비가 돼 있을 거다라는 거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해요. 자, 그리고 6시간 안에 너의 두려움을 떨쳐주는 무료 함수 특강이요. 자, 이거 선생님 6강으로 구성을 했지만 정말로 들었으면 싶은 게 기울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기울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의 그래프 해석까지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기울기부터 수업을 했지만 정말 기울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요.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선의 식을 바라보는 눈은 어때야 되는지 새로운 시각이 생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너만의 레시피 스페셜 교환이 마련되어 있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요구하는 친구들, 바라는 친구들에게만 선생님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에 있어서 좀 더 높은 효율을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얘기만 하나만 할게요.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나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점점 이렇게 바뀌게 된 생각이기도 하지만 선생님 원래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수학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시간 공부해야 돼, 하루에 막. 선생님, 영어하고 국어는 얼마나 해요? 30분 만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미친 듯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달라졌고, 요즘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하는 거야. 열심히 한다는 게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절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냉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그냥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하루 지치지 않고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멈추지 않으시면 돼요. 어느 날은 한두 문제밖에 공부가 안 되고 어느 날은 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느 날은 뭐 스킵할 수도 있고 근데 어느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닌데 이게 공부가 잘 되고 문제도 많이 풀고 한 단어는 수로로 넘어갔고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거든요. 한 땀 한 땀에서 시작인데 이게 시간이 여러분 겁나 빠르잖아요. 그래서 막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이제 이 기나긴 여정에 선생님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만날게요.